네,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출근길 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.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최고 60mm가량으로 꽤 많겠고요.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큰 더위 없이 선선하겠습니다.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.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낮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평년보다 더 덥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까지 올라있지만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에 머물겠습니다.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. 남부 지역의 기온 종일 21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. 네, 동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지금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. 성판악과 윗세월은 모두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있는데요. 다만 오늘 한라산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섬 지역도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. 네,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항공편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. 네,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로는 구름만 많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